네, 오늘은 이제 서울의 럭셔리 타운인 청담동에 왔습니다. 벤틀리 매장도 보이고 버버리, 굉장히 힙해진 버버리 매장도 보입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쾌한 걸음으로 여기 이제 동네를 스캔을 하면은 10월 말에 이제 오픈 예정인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루이비통 건물도 공사 중입니다. 한참 뭉클해요. 동네가 전반적으로 고급지네요. 여기에 이제 현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현대카드를 갖고 있는 회원님의 입장을 할 수 있고 여행 서적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잘 해놔가지고 한 번쯤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가까웠으면은 자주 와봤을 것 같은 곳입니다. 새로운 여행지 가기 전에 여기 트래블 라이브러리 와서 한번 그 도시 관련 서적들 읽어보면은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드나잇 인 파리도 상영을 하고 있고요. 1, 2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2층에는 정말 전문적인 서적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어스로 마치 그 지역을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빅스크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런던 못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런던 한번 보고 싶어서 눌러봤어요. 전반적으로 아늑한 분위기여서 사실 사람이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행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여행에 관련된 것들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만 포인트가 아닌 거야? 네, 오늘의 이제 메인인 몽중원, 꿈속의 집이라는 이름이고 고급진 파인다이닝 딤섬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입니다. CJ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담점은 이제 약간 본진 같은 개념인데 고급져요. 다른 지점에 비해서 고급지고 주로 이제 홀보다는 룸 위주로 이제 모임이나 코스 요리에 적합하게 프라이빗한 장소 연출을 해놨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룸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조용하게 차분하게 식사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먹을 코스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스페셜 코스라고 해서 8종류의 요리가 나오는 코스 요리입니다. 그럼 저랑 함께 즐겨보시죠. 맛있겠네. 무슨 코스요? 이번에는 네, 스트로우는 저으시고 그냥 빼셔도 돼요. 네.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생냄새 나는데? 나? 짜잔. 완전 술이지? 아니, 적당한데. 네. 술이 되게 비싼 나라거든. 사먹기에는 딤섬. 딤섬 3종이 써있을 거예요. 네네. 거기 2종은 찐딤섬 하교하고 사이교하고 하교입니다. 네. 그 나머지 한 종은 튀긴딤섬으로 충분하고요. 혹시 조금 빨리 나온 거 할까? 아, 조금 천천히 서빙해주세요. 여기 아니 갑자기 양갑이 잘못 먹으면 아, 뭐. 내리지 마, 이런 느낌이더라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아, 그래서 연예계 쪽은 휴가를 저런 식으로 즐기는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겠지. 이건 진짜 냉채라 그런가. 새콤하네. 새콤달콤하네. 약간 그 겨자가 확 쏘는 그런 게 있잖아. 새우 위에 뭐 한 방울 올라가 있더니 그 향인가? 향? 네, 잘못 느꼈어.
통하다는 그런 거. 그동안 다니던 태국 숙제관을 또. 네, 맛이 괜찮아? 맛있네. 오양전육 같은 건가? 그거 그 그렇게 전데 맛있어. 그냥 전복. 그냥 전복 찐 거 같은데. 초장 아닌데 중국 느낌 나는 초장. 특색 있는 것 같아. 끝에 이제 꼬랑주의 향이 올라오는 거 확 나네. 중국 음식 먹는 것 같아. 술 같으면서 음료 같으면서 해서 그냥 부담 없이. 이번에 한 거 봤어? 뭐? 김민아의 박전현다는 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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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에 막 아베마리아 클립만 좀 더 봤어. 샹들리에도 했었거든. 어 그거 어. 샹들리에를 자꾸 낚시만 하다가 거의 한 달만에 그러니까. 보여준 거지. 어, 맞지? 어, 어, 어. 그래서 그 낚시 계속 하던 게 이제 이번에 보여준 거지. 잘하더라고. 진짜 진짜 거의 뭐 미친 수준이지. 이래서 그동안 그렇게 떡밥을 던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 나도 그냥 넘기다가 한번 보고 아 진짜 확실히 나가서 주신다는 다를 없어. 나도 클립을 안 보고 그냥 다운 받아서 봤거든. 어 서류도다 9분 전에 올렸어. 8월 말부터 예고를 때렸다는데. 얘 양아치들 아니야?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걸로 그렇게 떡밥을 많이 먹어서 밥이 딱 어 됐는데. 시즌 1 아, 환상적이었지. 기가 막혔지 진짜. 역삼에 있는 그런 밥집들 회사 그래서 제안이 엄청 들어온 거야. 아 대박이네. 트래픽이 많이 줄었는데 화장품 빚 현대카드 돈이라고 생각해. 그럴 거야 아마. 동충하초라는 거. 동충하초는 뭐가 동충하초인 거야? 귀한 재료도 뭘 알아야. 이게 동충하초인가 보네. 이런 거 아닐까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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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나는 손이 얼마. 얼마 만에 먹어본다. 아 향 향 나? 어 해삼 이게 동충하초인 거잖아. 그건 해삼이. 동충하초는 약간 요런 거 아니야? 향 나지. 송이. 재료가 이것저것 막 들어가 있네. 그냥 관장 거 같은데. 이거는 오보이제 그런 건가? 아 그런가 봐. 그렇지. 그런 닭 같은 맛이 나는 거네. 맛있다. 네. 아직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지금 하는 일을 내가 하다가 뭐 물론 근데 왜냐면 뭐 회사 다니다가 이번에 대학 교수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교수원보다 한 연봉 한 두 배는 될 거야.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아 뭐가 맞는지 이게
만나고 아니면은 좀 못 봤다 싶으면 만나고. 그냥 5%? 해서 작업하라고. 그럼 만대 아이템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논의를 해봤겠네. 그치. 지금 뭐 따로 새로운 걸 배워서 하는 거는 그렇고 지금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뭔가 경쟁력 있을 만한 걸 찾아서 들어와야. 그게 아니더라도 하면 된다. 아, 한 명이? 너무 그냥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저희랑 지금. 그게 메리트지. 버섯처럼 이렇게 해놨네. 마이차? 나이차? 밀크티? 왜냐면 그 중국어로 쩐주 나이차라고 하는데 쩐주가 진주거든. 펄이잖아. 펄. 그래서 나이가 이제 우유. 아. 밀크티. 아. 나이차. 아. 그래서 그냥 나이차. 이렇게 돈 안 되는 것도 하잖아. 이런 돈 안 되는 것들을 살려주잖아.